특별자치도시대 원년, 강원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. 오늘은 철원군 편입니다.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.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관광객 700만 시대를 연 철원군.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, 소이산 모노레일과 같은 관광자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특히 2021년 개장한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경우 개장 뒤 1년 만에 100만 명이 찾기도 했습니다. 올해 역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.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 또 자연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 사시사철 그 철원 관광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. 인구 소멸입니다. 철원군 인구는 2004년 5만 명 선이 무너지더니 이젠 4만 명 선 유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. 정부의 국방개혁 2.0으로 인해 군부대까지 빠져나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 인구가 줄고 그 장사도 더 안 되고 어려운 건 말도 못하죠. 제일 걱정되는 게 군부대에 빠져나가버리는 게 문제죠.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철원군 의회는 철원군이 지역 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. 관광 쪽, 그다음에 선신성 이런 쪽에는 예산이 서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도록. 철원군 의회는 또 철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 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조희원입니다.